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먹방은 목살 한번 구워 먹어볼 생각입니다. 목살하고 프랑크 구워 먹어볼게요. 프랑크는 요거, 요거랑 목살은 여기 냉동 목살 이렇게 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잠깐만요. 이거 왜 이래? 예, 세 군데 이제 동시 동출 중입니다. 일단은 야채들을 다 준비할게요. 아. 아, 이거 좀 꺼내야겠네. 잠깐만요. 버섯이 좀 살짝, 버섯이 이게 살짝 미끌미끌거려가지고. 올차이님 반갑습니다. 우리 회장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회장님. 마늘. 마늘 그냥 편으로 먹기 좋게 썰면 됩니다.
아, 오늘 춥네요. 비가 와서 그런가. 이게 진짜 추워지겠다. 이렇게 가을에 비 한번 오면 엄청 춥던데. 갑자기 확 추워지던데. 이제 채소는 이제 완성됐어요. 요거 마늘 넣고 기름장. 제가 기름장을 좋아해서 기름장하고. 네, 뭐. 많이 추워질 것 같은데. 기름장과 쌈장. 일단 준비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김치만 꺼내면, 아, 잠깐만요. 쌈장에 해찬들 겁니다. 어디 건지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엄청 쏠릴 것 같아요. 플랑크 4개는 이건 뒤로 빼놓을게요. 플랑크 이제 요 4개는 꺼내줘. 배고파서 하나 먹었거든요. 아, 아까가 아니고 전에 하나 먹었는데. 칼집을 내줄 겁니다. 이렇게 편하게. 칼집을 내주면 또 안에도 이제 금방 잘 구워져서. 강제를 목살로 쓰니까 이제 좀안 오나 봐요. 그죠? 삼겹살로 쓰면 많이 올것 같은데. 근데 전에 이제 삼겹살 목살 같이 먹었는데 보니까는 양이 좀 많아가지고 이제 목살만.
고기 만지기 전에 요 물을 반원 요거 야채들 넣어놓고 오이는 일단 넣고 준비는 이제 다 끝났네요. 고추고 네. 실온에서 1시간 정도 했더니 안 떨어지네. 그럼 구우면 떨어지겠지? 해동을 제가 실온에서 1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더 했었었는데 해동을. 됐어? 이거 하면은 뭐 떨어지겠지 뭐. 그치? 일단은 다 됐네요. 요거 썸네일요. 짜잔, 요 밑에는 목살이고요. 요 프랑크 썸네일요. 짜잔, 준비됐습니다. 이제 김치만 덜어서 이제 옮기면 돼요. 완성. 녹화를 일단 끌게요. 아, 손 좀 씻고. 아니다, 녹화 먼저 꺼야겠다.